화성은 그야말로 사례된 행성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증거들을 비추어 볼 때 화성에는 생명체와 문명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래 여러 발표들에서 화성의 다양한 생물군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물이 없는 화성의 대기 아래에서는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화성은 어느 순간 대기 속에 물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명체들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성 전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씨앗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화성이 이렇게 황폐해지기 전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면 이들은 진화를 거쳐 인류와 유사한 지적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흔적도 없이 화성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생명체들이 모조리 이 행성에서 사라진 이유가 만약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성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를 핵전쟁 시나리오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상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입니다. 화성의 회전축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 단면을 기준으로 약 25도가 기울어져 있고 화성이 이 축을 중심으로 한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시간 40분 정도입니다. 또한 화성에서 지구처럼 사계절이 존재하며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대 사람들은 화성에 운하가 존재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문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비교적 현대인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가 천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화성에는 오랜 기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근래에는 화성의 유기물에서 동물의 흔적을 발견하며 이곳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과학계의 주된 믿음이었음에도 이 행성의 미스터리를 증폭시킨 것은 화성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지형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칼 세이건 역시 이 이상 지형을 가리켜 피라미드군이라고 언급하여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태들 가운데서도 가장 특이하게 손꼽히는 것이 바로 시도니아의 얼굴 조각입니다. 시도니아 피라미드 군 사이에 위치한 이 특이 지형은 마치 사람의 모양처럼 정확하게 땅 위에 솟아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이 얼굴 모양이 빛과 그림자가 우연히 빚어낸 산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우연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자주 관측되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인명상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쌓여있을 정도인데요. 이 얼굴의 크기는 머리끝부터 턱까지 거의 2.6km에 달하며 너비는 1.9km, 높이는 800m라고 합니다. 스핑크스와 매우 닮은 이 얼굴은 놀랍게도 굉장히 좌우가 대칭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빚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지질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다른 DNM 피라미드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인데요. 화성의 특이지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성에는 다양한 피라미드와 문명의 증거들이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자연적으로 불규칙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외형을 정밀하게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인공 구조물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나사는 화성에서 발견된 정보들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이상 지형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은퇴한 나사 관계자는 화성에 첨탁 같은 성벽 모양의 구조물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여 미스터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화성의 가장 큰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는 지형의 차이가 뚜렷한 두 개의 지역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화구 모양으로 파인 남쪽 충돌 분지는 기존의 지형보다 2km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의 저지대는 1km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행성은 고지대와 저지대가 반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지질학자 로널드 그릴리는 이와 같이 저지대와 고지대가 양분된 사실을 가리켜 화성에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화성에서 상상을 하기 어려운 재앙이 벌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러 개의 소행성이나 혜성이 화성을 덮쳐 종말로 몰아넣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돌로 인해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다는 것이 주된 가설의 골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운석들의 충돌로 인해 화성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화성의 표면에 더 이상 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재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과학자들도 추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운석 충돌과 같은 자연재해만을 가정할 뿐이며 이는 화성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분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인위적인 구조물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고지대와 저지대의 높은 고도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행성 자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재앙이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해답은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에 지적인 생명체들이 살았다는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화성에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문명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에 생명체가 발생한 까닭으로 화성의 생명체들이 이동해온 것으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상의 진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설명되지 않는 돌발적이고 폭발적인 생물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성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 역시 성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화성에서 존재했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산들은 자연물을 가공하여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명이 오랜 기간 발달하여 결국은 인류보다 훨씬 더 진보한 사회를 이루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해 스스로를 종말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면 어떨까요? 이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가정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화성의 이상지형, 피라미드군의 존재 등 다양한 미스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답변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 가설은 미국의 유명한 과학 저술가인 프레데릭 제임스의 의견입니다. 그는 이 가설을 진지하지 않은 듯 농담조로 발표했지만 상당히 그럴싸한 화성의 미스터리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운석의 충돌, 태족작용 등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화성의 미스터리를 모두 자연적으로 빚어냈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납득되지 않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성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성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우주과학의 관점에서도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다면 바로 J1407B입니다. 2007년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관측하던 중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고리의 지름만 1억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성이었죠. 이 행성은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여 마마젝 행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놀라운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마젝 행성 앞에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빠르게 별 앞을 가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이 별 곁을 지나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외계 행성은 천문학계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특이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발견되고 나서 15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별을 가리던 행성이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우주의 시간은 우리와는 달리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갑니다.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데는 보통 1억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J1407B 행성은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주의 관점에서는 매우 어린 항성에 속합니다. 이 행성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토성고리의 640배에 달하는 우주적인 수준의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고리의 질량은 토성의 것보다 200만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고리는 모항성이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아 위성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뜻할지도 몰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성 J1407b는 목성보다 약 20배가 컸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별 주변의 궤도는 극도로 이상하여 별과의 거리가 궤도 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와 대기 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상 증세 때문에 천문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조건과 이 행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J1407b의 이상한 점은 밝기 변화 패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초 행성은 갑자기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경에 이르자 최초의 관측보다 무려 95% 이상 어두워져 있었죠. 하지만 6월이 되자 밝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행성은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밝기가 1% 남짓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J1407b의 경우 95%까지 어두워졌죠. 이는 무언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6월 사이 별빛은 마치 지글지글거리듯 중간중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었죠. 마치 종이를 반으로 갈라접어 그 패턴을 찍은 것처럼 양측의 반응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행성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마잭의 연구팀은 아주 거대한 고리를 두른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본래 행성의 고리에는 중간중간 빈틈이나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가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경우 두꺼운 고리가 별을 가릴 때는 별빛이 어두워 보이다가 중간에 빈틈 사이로 잠깐 별빛이 들어오면 별이 다시 밝아 보이는 복잡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좌우 대칭적인 관측 결과에 무게를 실어주는 가설이었습니다. 모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관측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상현상은 결코 다시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1407b 행성은 무척이나 특이한 행성으로, 현재까지 충분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행성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학적 이론은 거의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성을 훑고 지나갔던 것이 거대한 우주선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현상의 특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이는 지나친 추측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행성 J1407b의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행성의 별빛이 지글거리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밝기가 어두워졌던 까닭은 바로 J1407b 행성에 대기 기능이 있다는 가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기의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통 행성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가 풍부한 대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무거운 원소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J1407b의 생김새와 궤를 함께합니다. 행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원소들인 것이죠. 만약 이 행성이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큰 비약은 아닐 것입니다.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 행성은 햇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이 행성의 밝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초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나사의 화성 탐사차가 촬영한 사진자료 중 해면, 산호, 벌레알, 이끼, 개, 전갈과 같은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견했죠. 이것이 과거 화성에 생물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 아니면 현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 생물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1407b 행성 역시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견일지 모릅니다. 이곳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화성보다 훨씬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으리라는 관측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화성은 생명체가 없는 황무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는 꽤나 긍정적인 답변을 낳았습니다. 특히나 오랜 과거에는 생물군이 번성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J1407b 행성에도 어쩌면 화성과 같은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생명체들이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거대한 행성 하나를 완전히 뒤덮을 만큼 커다란 우주선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말입니다. 오늘은 J1407b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행성에는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 이론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듯한데요. 그럼에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력이 높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는 하죠.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실과 진실에 의문을 품게 하는 6가지의 불가사의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놀라운 발견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추락하는 검은 새들입니다. 2011년 섣달 금음날 자정 직전에 수천 마리의 검은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불가사의한 사건은 미국 아칸소주의 비비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청소 작업이 진행되었고 쓰러진 새는 총 5천 마리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새들은 나무, 자동차, 그리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죠. 처음에는 불꽃놀이가 사건의 이유로 지목되어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비슷한 사건이 터지며 불꽃놀이는 잘못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죠. 1년 중 거의 같은 시기에 아칸소 강둑에 10만 마리의 북어들이 떠밀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한 질병에 감염되었던 걸까요? 두 사건은 서로 201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몇몇 사람들은 해당 사건들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똑같은 날에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새해 첫날, 검은 새들이 다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관성과 상관없이 불꽃놀이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2019년 7월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새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마치 독살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혹등고래의 변화입니다. 고래는 5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생각해봤을 때 고래들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건 분명 뭔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혹등고래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번식하기 위해서만 함께하는 고독한 생물체인 고래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행동입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은 한 번에 20에서 200마리에 이르는 큰 무리의 고래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평상시의 먹이장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과학자들은 왜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혹등고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부분의 바다 종들과는 달리 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세 번째는 근접한 토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성된 이미지이죠.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행성이 지구에 과도하게 근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해야 할까요?
토성과 같은 행성이 지구와 가까이 있게 되면 말 그대로 토성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행성들이 같은 궤도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의미하죠. 일단 첫 번째로 지구의 중력은 완전히 어긋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행성의 중력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다른 행성들을 가까이서 보는 건 매우 신기한 일이겠지만 태양계가 파괴되는 건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궤도 속에서 순항하던 지구의 운명을 완전히 망쳐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포타무스 분화구입니다. 포타무스 분화구는 독특한 모양 때문에 불독수리의 둥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는 1949년에 러시아 지질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브루키트의 시베리아에 있는 이상한 암석의 형성은 그것의 매우 이상한 모습 때문에 둥지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자세히 보시면 안에 알이 있는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이 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화구는 약 150m 길이를 가지고 있고 대략 250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누구도 분화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죠. 또한 분화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시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나돌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역사가들이 그 지역의 인구가 그 정도 규모의 산업을 진행할 만큼 결코 충분히 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죠.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은 해당 분화구가 화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근처에서 화산이 발견되지는 않았죠. 또 일부는 핵실험 장소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외계인이 그 분화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죠.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돌 만큼 그 분화구는 뭔가 특이합니다. 크레이터가 상승하고 하강하며 계속해서 모양이 변하며 그 근처의 나무들은 정말 빨리 자라고 있죠. 과연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번개맨입니다. 로이 설리반은 번개를 여러 번 맞고도 살아남은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는 남들은 평생 한 번 맞기도 힘든 번개를 일생 동안 7번이나 맞았는데요. 로이는 버지니아의 공원에서 일하던 관리인이었고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남자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2년에 처음 번개로부터 공격당했고 1969년에 또다시 공격당했죠. 그의 불운은 1970년대에 더 증가하게 되었고 그 시기 그는 다섯 번 더 번개에 맞았습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맞은 번개는 그의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남겼고 그 피해로 위가 타들어가기도 했죠. 번개에 맞는다는 건 1억 볼트의 전기로 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설리반은 어떻게 번개와 그렇게 좋은 상성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맞지 않고 사는데 말이죠. 이렇듯 번개를 맞고도 여러 번 살아남은 설리반은 불행하기도 사랑으로 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모하던 여성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가 가진 행운에 비해 너무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여섯 번째는 하늘에서 울리는 트럼펫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울리는 트럼펫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의 사람들은 모두 공중에서 트럼펫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는데요. 예테보리에서 한 시민이 그 현상을 녹화했고 2018년에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신비하면서도 공포스러운 현상에 조회수 역시 폭발했죠. 트럼펫은 마치 밴드 연습실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해석을 하며 그 트럼펫 소리가 종말론 속에 등장하는 나팔 소리라고 주장하고 있죠. 요한 묵시록에서 어린 양이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뗀 뒤 반시간의 침묵이 있은 후 나팔을 들고 나온 일곱 천사가 향으로 의식을 치른 뒤 차례로 나팔을 불며
7번의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이단을 죽이는 기병대 등 수많은 재앙이 발생하므로 종교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그다지 유쾌한 상징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오는 외계인들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서운 건 똑같은 것이네요. 1969년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는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달의 고요한 바다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인류가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디딘 사건이자 아폴로 계획의 9번째 미션이며 지금도 인류과학기술 발전의 대명사이자 냉전 시기 우주개발 경쟁의 기념비적인 결과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사의 길이 넘을 크나큰 업적이죠. 하지만 그 창대한 업적 이면에 수많은 비밀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 대한 10가지 신기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던 1969년으로 이동해보죠. 아폴로 11호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위험성을 떠안고 있었는데요. 아폴로 로켓을 가득 채운 연료는 만약 폭발할 경우 약 45kg의 파편을 5km 거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경고가 전달되었죠. 나사는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로켓의 폭발 가능성 역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폴로 11호 프로젝트 이전에도 우주선 발사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수없이 많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VIP 관중들의 경우에도 발사대에서 약 6km 거리 떨어진 곳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아폴로 11호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아폴로 11호에는 오늘날의 화장실 비데와 같이 호화로운 장치들이 전혀 없었고 과학자들 역시 무중력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방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마치 과학실의 쥐처럼 각종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죠. 마시는 물은 연료 전지를 통해 얻어야 했으나 수소가스 필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료가 거품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주에서 수돗물을 주문할 순 없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설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달의 성조기를 꽂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찍는 것도 그다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달의 국기를 꽂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하죠. 나사는 기존의 달의 표면이 매우 부드러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구 귀환 이후 암스트롱과 알드린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달의 표면은 단단한 바위로 덮여 있었다고 하죠. 그나마 바위 위에 얇은 먼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의 땅에 깃대를 꽂을 수 있었지만 사진을 찍으며 실수로 깃발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1969년이라는 당시 연도를 생각해보면 HD 텔레비전 중계라는 개념이 많이 희미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달 착륙은 실제 HD로 촬영되었습니다. 비록 전 세계의 가정에 고화질 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고화질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여러분들은 화면 속에 알갱이들이 떠다니던 저화질의 달 착륙 순간이 기억날 겁니다. 이는 나사의 카메라가 평범한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사용될 수 없는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나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순간을 고화질로 확인하고 싶다면 나사의 웹사이트로 바로 달려가 보시면 됩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며 처음으로 남긴 대사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건 달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남긴 문장이 아닙니다. 오케이, 엔진 정지. 버즈 올드린이 남긴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인류가 달에 남긴 첫 마디죠. 하지만 이 대사는 그다지 큰 매력이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의 대사를 더 기억하게 됐죠. 하지만 버즈 올드린의 공로도 인정해야겠죠.
달에 발을 내딛는 첫 번째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었지만 버즈 올드린도 만만찮게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달에서 처음 소변을 본 사람이 바로 버즈 올드린이기 때문이죠. 그는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순간 우주복에 내장된 소변기에 볼일을 봤는데요. 그가 발을 디디며 예상보다 높이 뛰어오른 나머지 소변기가 고장나 버렸고 버즈 올드린이 남긴 소변은 그대로 우주복의 장화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정말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올드린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죠. 전 세계에 생존계 중이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했지만 올드린은 속으로 폭소를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우주 비행사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 어떤 보험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아폴로 11호 프로젝트를 불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보험료가 굉장히 비쌀 것이라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떠나기 전에 수백 개의 사인을 남겼는데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가족들이 사인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그 서명이 수억 원에 팔리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계획이었던 것 같네요.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은 달에 무엇을 남겨놓고 왔을까요? 보통 달에 꽂아놓은 성조기만을 남겨두고 왔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배낭, 아폴로 달 착륙 모듈의 절반과 몇 가지 감성적인 물품들을 남겨두었는데요. 1967년 훈련 도중 화재 사고로 3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를 희생시킨 성공하지 못한 아폴로 1호 프로젝트를 추모하는 물건들을 남겨두기도 했죠. 또한 소련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코마로프와 유리 가가린을 기념하는 메달도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금색의 작은 올리브 핀 역시 남겨졌죠. 아폴로 11호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승무원들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펜 한자루였습니다. 그들은 달 탐사 이후 착륙선에 돌아가 7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이륙하여 달 궤도에서 기다리는 사령선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이때 충격적이게도 상승용 엔진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달까지 내려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이때 올드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즉시 볼펜을 스위치가 있던 자리에 넣어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지금도 올드린은 그때 썼던 펜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륙하던 도중 올드린은 자신이 고생하며 세웠던 성조기가 달 착륙선 엔진이 일으킨 폭풍으로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이후에 달 착륙선들은 성조기를 달 착륙선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세우게 되었죠. 우주 비행사들도 세관 통과 및 보안 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우주 비행도 원칙상으로는 미국을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로 복귀한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복귀 후 하와이로 행해야 했죠. 그리고 다른 여행자들처럼 세관 신고서 작성 등 입국 절차를 밟았는데요. 보안검사 도중 그들의 짐에서는 달에서 가져온 먼지와 바위만이 발견되었고 다녀온 행성지에는 달이라는 한 단어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그런 서류가 요구된다는 건 꽤 놀랍네요. 하지만 귀찮음보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들은 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폴로 11호와 관련된 10가지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던 사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저는 조사 중 개인적으로 우주 비행사들도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행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인간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천체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에 바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는 인류에게 우리의 은하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이미지를 제공한 우주탐사선 항해사 2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고에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해왕성을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당신을 순수한 놀라움으로 남겨둘 천체의 숨막히는 사진들을 볼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 해왕성입니다. 적도 직경이 약 5만 킬로미터인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행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에 있어서 해왕성은 지름이
12,742km인 지구보다 4배 더 큽니다. 천체의 질량은 심지어 우리의 푸른 고양 행성에 상응하는 값보다 17배 더 큽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해왕성은 소위 얼음 거성입니다. 이 범주는 질량이 주로 물, 메탄 또는 암모니아로 구성된 거대한 행성을 포함합니다. 우리 행성계에는 그러한 두 개의 얼음 거성이 있습니다. 해왕성 외에도 천왕성은 또한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정과 반대로 얼음 거성의 행성 표면은 반드시 얼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응하는 물질들은 소위 초임계 유체로서 존재합니다. 즉 그들은 액체와 가스의 특성이 결합된 특별한 응집 상태에 있습니다. 발견 및 특징적인 색상입니다. 해왕성의 존재는 17세기 초 이래로 의심되어 왔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 유명한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2년과 1613년 사이에 그 행성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존재는 다양한 계산과 관찰이 먼 행성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1846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천체의 이름은 로마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이야기에서 해왕성은 바다의 지배자로 여겨졌습니다. 시각적으로 물을 연상시키는 행성의 특징적인 파란색 색상으로 볼 때 이름의 선택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천체의 표면 색상은 풍부한 물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양의 메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거대한 행성의 은하수 동반자들입니다.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4개의 달들로 이루어진 은하단을 즐깁니다. 해왕성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약 2,700km의 적도 직경을 가진 트리톤입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의 자연 위성은 지름이 약 3,474km인 트리톤보다 약간 큽니다. 연구 내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외소행성 명왕성이 해왕성의 이전 위성이라고 오랫동안 의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조사들은 이 논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맑은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육안으로 해왕성을 찾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불행하게 운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음 거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기술적인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에서 며칠이고 몇 년입니다. 약 45억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천체의 궤도는 거의 완전한 원을 묘사합니다. 지구가 우리 행성계에 고정된 별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365일만 필요한 반면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얼음 거성이 태양을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해왕성의 낮들은 다시 우리의 지구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해왕성은 단지 16시간만 회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서처럼 해왕성 또한 다른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것들은 각각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는 반면 해왕성의 개별 기간은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장됩니다. 쨍그란 거리는 차가운 행성,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매우 큰 거리에 의해 분리되기 때문에 그 행성의 태양 복사의 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 사실은 얼음 거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물질적인 구성 때문에 해왕성은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성은 지구 크기만큼 단단한 꽤 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바깥 지역에서 매우 추운 동안 그 행성의 중심부 주변에는 섭씨 7000도의 온도가 우세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나사는 무인 우주선 보이저2를 우리 태양계의 다양한 행성의 구성을 더 가까이 연구하기 위해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 우주선이 이미 목성과 토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마침내 1989년에 해왕성의 바로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2 은하계의 모든 화려함 속에 있는 천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행성의 첫 번째 실제 사진을 찍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임무 동안 그 행성의 고리는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해왕성 달 트리톤에 대한 조사는 그 임무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간헐천들이 달 표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액체 질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저2가 해왕성을 통과한 후에
그것의 서비스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사실 1977년 8월 20일에 지구를 떠난 그 우주선은 여전히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의 과학자들에게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끝없는 우주를 통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의 임무의 과정에서 보이저2는 나중에 현대 망원경의 이미지로 보완된 해왕성의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의 미세한 고리 체계, 몇몇 공식 사진들은 해왕성의 숨막히는 고리들을 보여줍니다. 해당하는 사진들, 특히 행성 주위를 도는 두 개의 주요 고리는 특히 잘 보입니다. 해왕성의 고리 체계는 토성의 바로 근처에 있는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토성이 복잡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수십만 개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해왕성 주변의 고리 시스템은 매우 미세하고 훨씬 적은 궤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해왕성 고리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주로 미세한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하 먼지 축적이 주변 위성에 대한 다양한 운석 충돌의 잔재라고 의심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우리는 작은 달인 해마를 알아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것은 해왕성의 모든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이 거대 얼음의 자연 위성은 201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 근처를 지나갔을 때 그것은 제한된 기술적 능력 때문에 해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사에 의해 출판된 이미지에서 우리는 또한 달 탈라사, 갈라티아, 데스피나, 라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더 많은 사진들은 그것의 완전한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천체의 특징적인 푸른색을 볼 뿐만 아니라 얼음 거인의 표면에 대한 수많은 세부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큰 구름의 형성을 인식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구름들이 대부분 메탄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해왕성의 모습이 보는 각도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진에서 보여지는데 이것은 거대한 행성과 그것의 달, 트리톤을 낫모양의 형성으로 보여줍니다. 달의 표면, 트리톤입니다. 달 트리톤은 또한 매우 복잡한 나사의 장비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자연 위성의 표면은 수많은 간헐천으로 장식되어 있고 운석 충돌의 일부 분화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리드, 달 네리드는 해왕성의 세 번째로 큰 자연 위성입니다. 네리드는 1949년 천문학자 제라드 피터 카이퍼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리드는 보이저2가 해왕성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발견된 마지막 달이었고 거대한 행성에 다른 몇 개의 자연 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주기관의 우주탐사선은 마침내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님프들의 이름을 딴 해왕성의 첫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프로테우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달 프로테우스의 사진을 본다면 우리는 해왕성의 자연 위성이 그들의 모양과 구성면에서 얼마나 다양한지 빨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행성계의 많은 위성들이 구형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프로테우스는 그것의 특이한 모양으로 친숙한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이 차용된 달의 존재는 나사의 보이저2 임무까지 인류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비디오로 흥미로운 방법으로 해왕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얼음거인의 사진이 당신을 가장 매료시켰나요? 특별히 당신을 놀라게 한 거대한 행성에 대한 사실이 있나요?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달에 착륙할 때 달 착륙선에서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나사의 연구에서 귀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5호 때는 우주 비행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달 지형을 가로지르는 등의 각종 물리 실험을 했었고 아폴로 16호 때는 달과 지구의 운동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심각성으로 인해 실험 도중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는 우주복이 찢어져 우주의 진공에 노출이 될 뻔해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었죠. 달에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의 무모한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만을 가진 달의 산물입니다. 물체는 달에서 무게가 덜 나가지만 여전히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체의 관성,
즉 운동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든 무게와 함께 변화한다기보다는 질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달 위를 걷는 경험은 달 보행자들에게 비현실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선에서 발을 내려놓는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습기 있는 베이비 파우더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집중 훈련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들은 중력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주복에도 적응하기에 어려워합니다. 비록 달에서 이 우주복은 지구에서 훈련받을 때 느꼈던 137kg의 무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뻣뻣하고 다루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래로 구부리는 것과 같은 많은 규칙적인 동작과 물체를 줍는 것은 단지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착용하는 동안 많은 간단한 작업을 위해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일부러 떨어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시작하는 달 착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폴로 16호 달 탐사대의 착륙 준비가 끝나자 사령관 영과 듀크는 착륙선을 도킹 해제했습니다. 영과 듀크는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위해 오리온, 즉 달 착륙선을 준비하는 동안 탐사선을 원형 궤도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탐사선에 조종 가능한 로켓 엔진이 탐사선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발진을 준비하는 동안 엔진의 백업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탐사선이 스스로를 산산조각내는 듯한 심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착륙 결정은 5개의 궤도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이후에는 탐사선이 착륙 지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리 표류했을 것입니다. 달 궤도 공전 4시간 30분 후 컨트롤 본부는 영과 듀크에게 착륙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 예정보다 약 6시간 늦게 달 표면으로의 동력 하강이 시작되었고 영과 듀크는 평소보다 5,000m 높은 고도에서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약 4,000m 고도에서 영은 착륙 지점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협정 세계시 4월 12일 2시 23분에 계획된 착륙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270m 떨어진 케일리 플레인스에 착륙했습니다. 듀크는 9번째가 된 영에 이어 10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16호는 울퉁불퉁한 달 고지대의 지형과 표면 특징을 조사 및 샘플링한 최초의 과학 탐사였죠. 71시간 14분 동안 듀크와 영은 3번의 달 표면 여행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듀크는 20시간 15분 동안 외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 장비 및 실험의 설치 및 활성화, 거의 97kg의 암석 및 토양 샘플 수집, 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거친 표면에 대한 월면차의 평가 및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찰리 듀크와 그의 사령관 존 영은 미넨 올림픽과 같은 해인 1972년에 달에 있었고 이들은 스스로가 문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헌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구와 비교할 때 낮은 달의 중력 덕분에 그들은 우주 유영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지구 운동 기록을 달성하거나 최고 기록을 세우기를 희망했죠. 단순히 흥미본위로 보였던 이 결정은 당시 겨우 36세였던 그리고 달 위를 걸었던 가장 어린 사람인 듀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점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듀크는 달 표면으로부터 1.2m 위로 자신을 발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 몸을 곧게 펴기로 했다는 사실만 빼면 이는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였죠. 그의 우주복은 달에서 22kg의 무게가 나갔는데 이것은 지구의 137kg보다 훨씬 적었지만 상당히 무거웠죠. 이 무게의 절반은 그의 휴대용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배낭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이 배낭의 손상은 치명적일 수 있죠. 이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배낭은 그의 균형을 완전히 바꾼 채 떨어지게 했고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추락과 동시에 배낭의 모든 체중을 싣고 착륙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자마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맙게도 나사의 연구가 기록했듯이 달에서 떨어지는 것은 느리고
우주 비행사가 충돌하기 전에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듀크는 오른쪽으로 굴러가서 가능한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했으나 굴러가는 동작은 그를 튀게 만들었습니다. 존용 사령관은 생명유지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의식을 잃은 듀크를 다시 모듈로 옮겨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듀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사령관인 존용이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찰리, 그건 아주 똑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날 일으켜줘, 존. 그리고 정말 조용해졌죠.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후 그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도 그의 우주복은 손상을 입지 않고 추락을 견뎠죠. 그의 슈트가 파열되거나 PLSS, 주요 생명 시스템이 부셔졌다면 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영상은 재밌기도 하지만 달에서의 추락은 실제 위험을 수반하죠. 1969년 7월 첫 달 착륙을 시작으로 나사는 달에 있는 인간의 이동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내내 나사는 지구 밖 사람들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달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추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자원을 바쳤죠.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달에서의 이동의 실패 등을 통해 나사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달 착륙에 대한 주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상세한 문서로도 보존되어 진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아폴로 15호의 데이비드 스콧 사령관에 대한 보고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판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한 무리의 바위 조각들을 돌면서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발이 작은 움푹 들어간 곳으로 발을 디디고 그는 시작하였습니다. 균형을 잃다 그가 왼발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작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느슨한 지표면 흙 위에서 계속 미끄러진다. 스캇은 무게중심 아래로 발을 다시 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전방 속도를 높인다. 그런 다음 그는 양손을 뻗고 앞으로 넘어져 넘어진다. 왼편에 착지한 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등을 대고 그러다가 TV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아폴로 16호 임무에 대한 보고는 추락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훨씬 더 상세했죠. 또한 이들은 느슨한 토양으로 인한 지지대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낙하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한 측면은 이동성과 에너지가 다른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들의 발견들 중 하나는 지구와는 달리 건너뛰기와 걷기를 할 때 엄청나게 다른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기한 보고서를 통해 나사는 초기에 또 다른 귀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예컨대 더 느린 낙하로 인해 우주비행사들이 미끄러짐을 교정하거나 추락 시 다시 일어서는 작업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여진 우주비행사들 중 한 명은 찰스 듀크였는데 그는 떨어뜨린 집게를 대신 밟았을 때 집게를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추락이 첫 아폴로 16호에서의 그의 첫 추락이었는데 아마터면 다른 실험을 하지도 못할 뻔했죠. 달에 착륙할 때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에서 종종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영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하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착지를 잘못할 경우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락 실험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도 달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의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달 탐사 및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복을 개량,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와 달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가까워 보이죠. 그러나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대한계의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먼 곳에도 인간의 발길이 닿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과연 나사나 다른 국가에서 언제쯤 다시 달로 사람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의 한 구석은 꽤 조용합니다. 다행히도 당장의 지구를 삼키거나 폭발하여 주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천체는 근처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구를 포함하여 태양계를 위협하는 천체 및 우주 현상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괴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는 사람들을 브론토포비아라고 부르는데요. 1년에 번개와 관련된 사망자가 2만 4천 명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죠. 전형적인 낙뢰는 약 3만 암페어이고 순식간에 금속을 기화시키고 모래를 유리로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팀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전류를 띤 일종의 번개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번개 1조개와 같은 전류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엄청난 전류의 급증을 야기한 것일까요? 천둥의 신 토르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일까요? 이것은 3C303이라고 불리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기원입니다. 이 블랙홀이 생성하는 자기장은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초대형 발전기처럼 거대한 전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번개가 지구에 내려꽂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든 은하계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중력의 힘을 피해서 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약 절반의 별들이 쌍성을 형성하고 두 개의 별이 아름다운 춤을 추며 서로를 공전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블랙홀은 혼자 외롭게 춤을 추는 못생긴 뚱뚱한 아이처럼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죠. 때때로 이 쌍성 쌍들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큰 블랙홀을 향해 끌려갈 때 서로의 짝과 찢어져 초당 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내던져질 수 있는데요. 다른 일방의 별은 블랙홀로 삼켜집니다. 외로운 뚱뚱한 아이가 뷔페 테이블을 발견했을 때처럼요. 그리고 만약 이런 나쁜 별이 태양계 근처에 온다면 태양계의 모든 천체를 빨아들여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순간이 온다면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할 일을 계속하거나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행히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늘에서 밝은 점을 본다면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할 일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아마도 비행기나 정말 빛나는 비둘기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사건은 30억 년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두 은하가 결합하면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초질량 블랙홀로 합쳐지거나 앞서 언급한 별들처럼 쌍성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초거대 블랙홀 주변에 압축된 물질은 퀘이사가 되는데 이는 전파와 가시광선을 포함하여 별과 유사한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이것과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만 해도 100개의 은하수가 필요합니다. 단 한 개의 퀘이사만으로도 인류의 선글라스 재고를 다 써버리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거대 퀘이사 그룹은 무려 73개의 퀘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40억 광년에 걸쳐 퍼져 있으며 이는 알려진 우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구조물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허큘리스 코로나 보렐리스 그레이트 월입니다. 이 거대한 벽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14개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죽어가는 별들 때문에 생긴 매우 밝은 물체들이죠. 시력을 중요시한다면 이 두 거대한 괴물들 모두 피하는 게 낫겠죠. 때때로 거대한 별들은 초신성이 되어 자기 스스로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하여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약 11km인 초밀도 공이지만 태양의 두 배의 질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압축될 수 있죠? 중성자별은 이케아에서 만든 걸까요? 이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옷을 세탁가방에 넣으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물건들을 이렇게나 압축하려 하면 어느 순간까지 압축됩니다. 당연히 중성자별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중성자로 가득 찰 때 블랙홀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중성자들 사이의 반발입니다. 입자는
엄청난 밀도에서 강력해집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밀도가 높아서 성냥갑 크기의 양만으로도 지구상에서 약 1300만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때때로 이 중성자별들은 마그네타가 되고 거기서 이들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여 자기들 주변의 공간의 진공을 바꾸기도 하죠. 이들은 우주상에서 가장 큰 자석이 되는 거죠. 별들은 작고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별들은 넓은 스펙트럼의 전자기 방사선을 내뿜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면 종종 성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먼지구름을 남깁니다. 만약 성운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 오히려 지구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성운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얇고 가늘게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멀리서 관측한다면 별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고 충분히 오랫동안 지켜본다면 아마도 태양계의 이웃 천체들이 지저분한 이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운들은 지름상 수백 광년에 이르는 크기를 가질 수도 있죠. 지구상의 구름들은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귀엽고 솜털이 많은 반면 이 우주의 거인들은 정말로 우주의 괴물들처럼 보이는 이상하고 뒤틀린 모양들을 형성합니다. 불과 7천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 안에는 창조의 기둥으로 알려진 우뚝 솟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먹구름들은 천천히 모여서 미래의 별들을 형성할 것이고 그곳에서 수소가 가열되고 결국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풍부하고 복잡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주 공간이 무덤처럼 조용하다고 생각했을 때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좀비별입니다. 이것은 쌍성쌍성의 결과인데 그중 하나가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원래 별이 중성자로 완전히 붕괴하기에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성자별의 생성 원리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백색 외성은 단순히 탄소와 산소만이 남아있는 천체를 남기게 됩니다.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열을 잃게 되어 천천히 식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쌍성쌍이 주위에 있다면 백색 외성은 이 파트너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어 천천히 본래의 질량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폭발하는 초신성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별들은 좀비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 스트래글러로도 알려진 뱀파이어 별들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별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 별들을 발견했는데요. 별에 관해서는 더 뜨거운 것은 더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별들은 모두 같은 성운에서 형성되었기에 연령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비와 마찬가지로 별들도 다른 별의 생명을 빨아들여 모두가 갈망하는 젊음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죠. 젊음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단 하나는 별 하나를 먹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간탐험가라면 진공건조 단백질 바를 먹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신이시여, 저는 술이 필요합니다. 궁수자리 B2는 무려 150광년짜리 술입니다. 우리 은하 내에 이 먼지 구름은 방대한 양의 포름산 에틸을 포함합니다. 무려 산딸기 특유의 향을 내는 술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엔 에틸 알코올도 충분히 있는데요. 거대한 럼주인 셈입니다. 이곳에 있는 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사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잃게 된다면 그들은 단지 몇십억 달러만 있다면 배를 만들어 신들의 술창고를 습격할 수 있다고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인류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인류가 이 작은 바위 위에 갇힌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 넓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류의 조상들이 지구를 탐험한 것처럼 언젠간 우주 저 멀리로 탐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게 알려진 물질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비뀌 아래에서 실험한 결과 과학자들은 질화붕소라고 불리는 물질이 다이아몬드보다 아비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을 계산했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또 다른 물질인 론스달라이트가 질화붕소보다 더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58% 더 강하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론스달라이트는 탄소 재질로 만들어져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육각형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립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출신의 연구 저자들이 행한 이 연구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의 최근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소속의 론스달라이트 관련 논문 공동 저자인 창팽채는 우리의 새로운 발견은 압축 압력이 특정 물질, 질화 붕소, 론스달라이트 등을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새로운 초경질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초경량 재료를 설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라고 말했죠. 과학자들은 질화 붕소와 론스달라이트의 우수한 강도는 압축에 대한 물질의 구조적 반응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압입기 아래에서 압축 압력은 원자 결합을 뒤집어서 부피를 보존하면서 물질들이 더 강한 구조로 구조적 위상 변환을 겪도록 합니다. 과학자들은 질화 붕소와 론스달라이트가 다이아몬드에 비해 결합의 방향 배열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이 물질들의 독특한 구조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큰 압축 압력 하에서 질화 붕소는 결합 이전의 강도에 비해 강도가 78%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은 질화 붕소는 114GPa의 압입 강도에 도달한다고 계산했는데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이아몬드의 97GPa를 훨씬 능가하죠. 론스달라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압축 메커니즘이 결합 플립을 유발하여 152GPa의 압입 강도를 산출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 압입 강도값보다 58% 높은 수치입니다. 공동 저자인 채는 론스달라이트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질화 붕소는 붕소와 질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론스달라이트는 질화 붕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또한 이는 입방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입방정 질화 붕소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물질이라니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나레이터 밤이 시작하는 론스달라이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물질은 탄소와 다이아몬드를 함께 고정시키는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물질의 구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탄소 원자의 화학 결합을 통해 다이아몬드에게 상당한 경도를 갖도록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이아몬드보다 잠재적으로 60배 더 단단한 물질을 생산하도록 탄소 원자와 다이아몬드 간의 화학 결합을 증가시키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 물질은 꾸준히 실험 중이며 이는 값싸고 효율적인 기술의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죠. 최근까지 정상적인 압축 압력은 결정이 이상적인 전단 강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가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문과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물질 간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낳은 셈이죠. 그러나 최근 또 다른 연구는 붕소 나노 복합체를 생산하기 위한 유망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론스달라이트와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나노 복합체를 합성하는 방법을 완성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작업은 일부 재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 원자론적 기초 설계에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초경질 재료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론스달라이트는 1967년 캐년 디아블로 운석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일반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미세한 결정으로 발생합니다. 론스달라이트는 반투명하고 갈색, 노란색이며 굴절률은 2.40에서 2.41이고 비중은 3.2에서 3.3입니다. 계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것의 경도는 이론적으로 입방 다이아몬드보다 최대 58% 더 우수하지만 천연표본은 넓은 범위의 값을 통해 다소 낮은 경도를 보였습니다. 이 원인은 샘플이 격자 결함과 불순물로 가득 차서 인한 것으로 추측되죠. 즉, 순수한 론스달라이트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운석 퇴적물 외에도 육각형 다이아몬드는 정적 프레스에서 흑연을 압축하고 가열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합성 가능합니다. 운석에서 수집되거나 실험실에서 제조된 빈약한 샘플을 검사한 결과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론스달라이트는 육각형 및 입방 근접 포장 결정 시스템이 관련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몬드 단위 셀과 관련된 육각형 단위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이아몬드 구조는 의자 구조에서 6개의 탄소 원자의 연동고리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광물학적 시뮬레이션은 론스달라이트가 다이아몬드보다 58% 더 단단하고 152GPa에 압입 압력에 저항하는 반면 다이아몬드는 97GPa에서 부서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일부 과학자는 결정학적 검사를 받는 표본이 대량 육각형 격자 구조를 보여주지 않고 대신 육각형 서열을 포함하는
구조적 결함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입방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론스달라이트의 외적인 특성, 특히 우수한 경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론스달라이트는 여러 운석에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미세한 결정으로 발생합니다. 캐니언 디아블로, 케냐, 엘런 힐스, 또한 사하 공화국의 비볼라이드 다이아몬드 플레이 퇴적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론스달라이트처럼 우수한 특성을 지닌 초경질 재료는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탄소 동소체로 그래핀이 있습니다. 그래핀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연구 중이죠. 그래핀 자체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기계적 성질을 보면 그물구조 덕분에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면적을 본래의 120%까지 늘려도 끄떡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래판이라는 그래핀과 수소를 결합시켜서 만든 구조가 개발되었는데요. 그래핀보다 틈을 잘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쓸 수 있지만 1000도 이상에서 가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더러 산화로 인해서 그래핀의 투명성이나 월등히 높은 전기 전도성, 강도가 사라집니다. 물론 금속에 비해서는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와 비교하자면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자체가 어디에 응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소재가 다릅니다. 탄소 나노튜브 역시 강도는 강하고 전도성은 우수하기 때문이죠. 다만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 크기와 물성의 조절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상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탄소로 이루어진 평면이 말리는 방향에 따라 금속성, 반도체성, 절연체성을 띠는 튜브가 존재하며 하나의 튜브 안에 다른 튜브가 들어있는 형태 또한 쉽게 형성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혼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핀은 전도도 또한 엄청난데요. 구리에 100배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굽히면 전류가 발생하는 등 흥미로운 특성도 많습니다. 더욱이 응용 가능성이 무한하나 당장 가시권에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 분야인데 터치스크린과 투명 전극 시장에서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요즘은 그래핀을 응용한 콘택트 렌즈가 나오기도 하는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 또 하나의 신장을 이루어내고 있죠. 터치스크린 다음으로는 투명 전극인데 현재 투명 전극으로 사용 중인 산화 인듐 주석은 부서지기 쉽고 따라서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듐 매장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주 매장지가 중국이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인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점차 빨라지는 디스플레이 혁신 기술에 그래핀이 제대로 도입된다면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전자기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가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문과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물질 간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낳은 셈이죠. 더욱이 론스달라이트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재료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 원자론적 기초 설계에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초경질 재료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기술 복합적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론스달라이트처럼 우수한 특성을 지닌 초경질 재료는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론스달라이트는 어느 분야에서 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곳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외계인을 찾는 것보다 힘들었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서 작고 어두운 점으로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는 자신이 발견한 명왕성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계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태양계의 대표적인 행성 중 하나인 명왕성조차 과학자들의 치밀한 계산과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신비한 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X. 2010년 1월 6일 나사의 허블 망원경은 유령처럼 태양계를 통과하는 X 모형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의 유령 같은 잔상은 바로 그 물체가 내뿜고 있는 수증기 때문이었는데요. P2010A2라고 명명되어진 이 혜성은 자신의 몸체 뒷부분에 140m가량의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관찰되었던 다른 혜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소행성대가 고대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했던 헬라스라고 불리는 행성의 파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헬라스가 화성과 충돌해서 화성의 생명체를 몰살시키고 그 여파로 수십만 개의 암석으로 쪼개져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 존재하는 암석구는 대체로 그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요.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지구의 혜성 충돌 시나리오에 가장 많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이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되는 10km급의 소행성에 의해 한 번 종말을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KT 충돌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구에 살고 있던 공룡이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흑기사 위성. 태양계에 존재하는 각 행성은 자신의 중력에 묶인 다양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은 달이지만 우리 지구에는 또 다른 위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흑기사 위성은 지구의 극궤도에 존재하는 우리 지구의 신비한 위성입니다. 이 위성의 존재는 최근에 들어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작은 크기로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위성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물체가 니콜라 테슬라가 1930년도에 쏘아올린 무선 신호용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냉전 체제에 소련이 구축한 비밀 스파이 위성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주장 중 하나는 이 위성이 13,000년 전에 엡실론 부티스라고 불리는 북두 침부 자리에 존재하는 이중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외계 지성체의 감시 위성이라는 것이죠. 흑기사 위성은 2008년에 우주왕복선의 승무원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사진에서 우리는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검은 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외계인의 검은 눈일까요? 아이손 혜성. 2012년 9월 21일에 발견된 혜성 아이손은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오르트 구름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5km에 이르는 이 혜성은 태양에 다가오는 동안 점점 가속도가 붙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136만 km의 속도로 태양과 몹시 가까운 거리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이 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기보다 더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혜성이 일반적인 혜성과 다르게 먼지보다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아이손을 최근 100년간 발견한 혜성 중에 가장 어두운 혜성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손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태양계의 초기 상태를 반영하는 고대의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은 이 혜성의 탐사를 통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성 X. 명왕성이 발견된 1930년대 이후로도 태양계에서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에서 관측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행성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자 로드니 고메스는 명왕성 너머에 존재하는 외소행성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스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행성 운행 시뮬레이션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의 존재가 외소행성들의 독특한 궤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스가 추측한 행성 X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메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황성의 존재 또한 청황성의 궤도 측정을 통해 예상되었고 학자들의 관찰 끝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1 VG 1991년 12월 1991 VG로 명명된 10m가량의 혜성이 지구 가까이에 접근했습니다. 이 혜성이 지구 위를 통과할 때 학자들은 일반적인 혜성과는 다른 이 혜성의 몇 가지 특징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혜성의 궤도가 지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 VG는
지구의 충돌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혜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혜성의 궤도를 두고 지구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혜성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동한다는 것도 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우주에서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물체는 인공물을 제외하고는 관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던컨 스틸은 이 혜성의 밝기 변화를 두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회전하는 우주선 표면의 일시적인 정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991VG가 나사가 1960년대에 발사한 우주선의 잔해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1991VG가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구에서 발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1991VG가 태양광 패널과 같은 반사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자신들이 발사한 우주선들은 모두 식별 가능하고 1991VG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1VG는 과연 인공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구를 조용히 미행하고 있는 외계의 탐사선일까요? 1991VG가 우리 지구의 궤도에 다시 들어오는 2025년에는 그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신비한 물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체가 가장 신비하게 느껴지셨나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화이트홀은 에너지 물질, 빛 및 정보가 외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시공간과 특이점의 가상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 물질, 빛, 정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반대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론적으로 모든 은하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은하는 이것 없이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과 다른 사람들은 이 초거대 블랙홀이 초거대 화이트홀을 생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늘 중력에 의해 천문학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을 통해 항성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이때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항성은 중력에 쥐어짜이는 힘에 의해 붕괴되지 않죠. 항성은 일생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핵융합 반응의 주연료로 소모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이 별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항성은 점차 부풀게 되고 이 단계를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중심핵이 충분한 온도와 압력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 직후에는 항성은 안정을 되찾아 반지름과 광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항성 외곽 부분의 밀도가 상당히 낮아지므로 스스로의 질량을 항성풍 형태로 빠르게 우주로 날려버리게 되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시키면 에너지를 뱉어내기 때문에 항성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과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에너지를 먹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리하여 핵융합이 일어나지도 않고 공간과 무게만 차지하는 철이 항성 중심부에 점차 암덩어리처럼 쌓이게 됩니다. 핵융합에 참여하지 않는 철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 중력을 거스르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항성의 핵은 자체 중력에 의해 점점 수축하다 첫 번째 장벽인 전자축 태압에 의존하여 수축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 붕괴하는 천체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다면 중력이 전자축 태압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안정되며 그 상태로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된 천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역시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은 항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는 백색 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성의 중심부 질량이 이 한계점을 넘고 전자축 태압이 무력화되면 양성자와 전자가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합쳐서 중성자가 됩니다. 전자축 태압이 무력화되고 극도의 고밀도, 고압력 상태가 된 철 중심핵에서는
양성자가 전자 포획을 통해 전자와 합쳐지며 중성자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황성은 곧 전자 축태합의 중성자 버전인 중성자 축태합이라는 두 번째 장벽으로 붕괴에 저항하게 됩니다. 중성자 축태합뿐만 아니라 강력까지 동원되어 붕괴를 멈추는 데 일조하죠. 다만 이 역베타 붕괴를 통해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심부 철학의 부피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황성은 내팔아보르는 순간적인 수축을 일으키게 되며 이 충격으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황성은 중성자 덩어리로 변한 중심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중성자 덩어리를 중성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심핵의 질량이 중성자 축태압으로조차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면 더 이상 그 어떤 힘도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항성은 끝없이 수축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사건의 지평선에 잡아먹히게 되며 블랙홀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직후 중심핵이 중성자별이 되었더라도 주변의 남은 물질을 흡수하여 블랙홀로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양 질량의 약 50배 이상 되는 거대한 별의 경우는 중심핵이 중성자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하며 극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을 동반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어떤 물체든 흡수하는 구멍이라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발생한 이론이 바로 화이트홀 이론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 블랙홀로 빨려들어간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무한히 압축되지만 질량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압축된 질량이 웜홀을 통해 반대편인 화이트홀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죠. 웜홀이란 서로 공간을 잇는 가상의 구멍이자 통로인 개념입니다. 사과 등의 열매에 벌레가 구멍을 파면서 빠르게 반대쪽 표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뜻이었지만 최근에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 이론이 묘사되며 영화 내용에 종이를 겹쳐서 뚫는 것으로 웜홀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수학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이론입니다. 최초로 화이트홀 이론이 발표된 이후 수많은 천체들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 화이트홀이라 여겨지는 천체도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시간적 반전을 의미하는데요. 블랙홀이 사건 지평선을 지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 화이트홀은 자신의 사상에 지평선으로부터 물질을 뱉어내는 원천으로서 행동합니다. 가속의 징후는 시간의 반전 아래 변하지 않으므로 블랙홀과 화이트홀 모두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제안된 블랙홀의 관점은 고전적인 화이트홀의 본질에 대한 약간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형성될 때 중심핵 특이성에서 빅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우주 밖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한 논문은 빅뱅 자체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은 또한 모든 물질이 한 번의 펄스로 방출되는 스몰뱅이라고 명명된 화이트홀의 출현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블랙홀의 용량은 사건 자체 주변에서만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 심지어 하얀 구멍이 있는 새로운 감마선 폭발 그룹을 식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화이트홀에 있는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이론이 제시하듯이 우주는 화이트홀에 의한 물질의 방출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초대질량 화이트홀 폭발에 의해 빅뱅이 생성된다는 아이디어가 5차원 진공의 틀에서 탐구되었습니다. 2006년에 나사의 위성이 우주에서 GRB-060614라는 매우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GRB-060614는 102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어떠한 별 폭발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한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2초에서 30초 사이에만 지속되었습니다.
천문학자와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감마선 폭발이 단 몇 분 만에 자체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과학자들은 GRB-060614가 화이트홀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GRB-060614가 화이트홀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화이트홀은 에너지 물질, 빛 및 정보가 외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시공간과 특이점의 가상 영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 물질, 빛, 정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이론적 반대 현상인 화이트홀. 이를 과연 인류가 우주 개척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